조선의 왕은 세종에서 문종으로, 문조에서 단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단종 즉위 1년 만에 조선의 권력은 계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지요. 즉 단종은 허수아비였고 수양대군이 실권을 가진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단종이 재위하던 1455년 초유경 때문에 왕실과 조정 대신들이 왈칵 뒤집히게 됩니다. 초유경 때문에? 네. 오호.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영과 초유경은 상피하여야 마땅한데도 서로 간통하였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수양대군과 조정대신들이 우르르르르 이 단종 앞에 찾아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피. 자, 이 단어에는요, 친족 사이의 남녀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하. 자, 그건 곧 절대 피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겠죠. 아. 초유경과 간통한 이영은요, 화이군. 또 세종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군은 초유경의 두 번째 남편 성원대군의 배다른 형제였던 겁니다. 절대 사랑을 나눠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 지금 아 간통 간통을 한 겁니다. 부인 큰아버지의 첩을 훔쳐 자식까지 낳아서 왕실의 문제아로 이 낙인이 찍혔죠. 세종도 여색을 밝힌 아들 화이군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화이군이 언젠가부터 단단히 눈독을 들인 상대가 누구다? 초유경. 초유경. 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초유경이 누구의 첩이었죠? 평원대군. 네. 일반 양반도 아니고요. 왕실의 형제, 평원대군의 첩이었습니다. 조용히 지켜만 봤겠지요. 그러다가 평원대군이 죽은 이후 본격적으로 초유경에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초유경과 화이군의 간통 사건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조정에 큰 이슈가 됐을까? 여긴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과연 어떤 이유였을까요? 당시 금성대군의 집에서 화이군 그리고 몇몇 신하가 모여서 활쏘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이걸 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수양대군이 정적을 제거할 시기였었거든요. 화이군은 수양대군의 반대편에 섰던 인물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화이군을 내치려고 기회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활쏘기 대회가 있어서 그걸 군사를 양성하려는 역모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내치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했던지 이미 알고 있었던 초유경과의 간통 사건을 들고 나와서 화이군을 유배 보내는 거죠. 대신들의 끈질긴 청에 간통의 죄를 지은 초유경에게도 어마어마한 벌이 내려집니다. 여기 초유경에게 장 80대를 때리도록 하라. 이번 판결로 초유경이 꼼짝없이 곤장 80대를 맞게 된 겁니다. 이 처벌이 이뤄지면 몸이 마신창이가 되고 기생생활도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최악의 경우 초유경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유경은 이후에도 몸에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연회에 섭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당시 법대로 벌 대신 수속, 즉 돈을 내고 풀려난 겁니다. 그 법을 이용해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초유경이 법대로 해결한 이후에 신하들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갔을까요? 요사스러운 요물로 하여금 경성에 머물게 하여서 풍속을 더럽히고 허물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곤장을 안 맞았다고 해도 돈을 냈으니 이미 벌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의 괘씸죄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이야. 그런데 그때 한 신하의 글을 본 단종이 초유경을 벌하지 않겠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이 초요갱이 궁중 악무 전수자라서 내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자니까. 전수자. 네. 그러니까 의정부 신하가 단종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종대에 새로 제정한 악무를 홀로 능히 전수받고 연습하였고 다른 사람은 이를 아는 자가 드무니 내칠 수 없습니다. 와. 초요갱이 세종 때 새롭게 만든 음악과 춤을 익히곤 했잖아요. 그중에 초요갱 혼자 전수받고 익힌 궁중 악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악무를 연회에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초요갱이 유일했던 거예요. 1455년 윤유아 계유정난 이후 실질적 권력자였던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7대 왕 세조시대의 막이 열린 겁니다. 세종, 문종, 단종을 거쳐 세조시대를 살게 된 기생 초요갱의 나이 어느덧 30대 초반에 접어듭니다.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죠. 이유가 뭘까요? 능력. 네. 그런데 세조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1457년 6월 초요갱의 인생에 또 한 번 거친 파도가 덮칩니다. 이번엔 심상치 않았습니다. 살인 사건의 연루가 된 거예요. 신자영이 오직 초요갱의 말만을 듣고서 갑이 두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자영이라는 인물이 여종 두 명을 때려 죽였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초요갱. 초요갱 때문이다. 자,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초요갱과 신자영이 처음 만났을 때로 가보겠습니다.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좌익 원종 공신이자 당시 예장도감 판관이라는 직책을 지내던 관리였습니다. 예장도감 판관은요, 왕실의 장례와 관련된 실물을 보는 총 5품의 관직입니다. 자, 그런 신장이 어느 날 기생 초요갱을 보고 푹 빠지고 맙니다. 초요갱을 곁에 두고 싶었던 신장은 바로 첩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런데 신자영이 기생 초요갱을 들이면서 대형 사고를 칩니다. 왜요? 바로 신자영이 첩 초요갱에게 상상도 못할 권한을 준 겁니다. 어떤 권한이었을까요? 집안 정실부인을 밀어낸 초요갱. 종들이 곱게 봤을까요? 정실부인 척을 하고 있으니 아니 곱게 봤겠죠. 그렇죠. 그런 종들을 보던 초요갱이 신자에게 저 기분 나쁩니다 라고 일러 바쳤겠죠. 초요갱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자영 감히 자신의 첩에게 함부로 대한다면서 여종들을 벌했던 걸로 보입니다. 명성자자한 기생 초요갱과 공신 출신 관리가 분란을 일으키니 그 사건 당연히 세조기에 바로 들어갑니다. 초요갱은 한양 밖으로 유배 보내고 신자영은 삭탈 관직하겠다. 아, 그 정도면 많이 보호해준 거예요. 사람을 지금 두 명 죽였어요 지금. 그치. 신자영도 죽을 파인데. 그런데 초요갱이 유배를 떠나고 3개월도 안 돼서 또 한양에서 초요갱을 둘러싼 문제적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안개담이 칠촌수 신자영의 기첩 초요갱을 가늠하려고 신자영의 집으로 가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신자영의 칠촌 조카 안개담이란 인물이 신자영 집에 담까지 넘어서 초요갱을 가늠하려고 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초요갱을 덮치려고 몰래 그 방으로 들이닥친 안개담. 그런데 그 방의 문을 연 순간 안개담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방에는 초요갱이 아니라 신자영의 정실 부인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죠. 초요갱 유배당했잖아요. 그러면 안개담은 초요갱이 유배간지 모르고 신자영의 집에 온 거예요? 사실
초요갱. 이때는 한양 신자영 집에 있었습니다. 세조가 유배 간 지 3개월도 안 돼서 초요갱을 다시 한양으로 부른 거예요. 왜였을까요? 왜냐면 세조가 즉위 후 다른 왕들보다 유독 좋아하고 많이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 저희 그때 갔어요, 갔어요. 혜씨! 그렇게 초요갱은 3개월 만에 다시 한양, 신장의 첩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와. 그러던 중 안개담이 초요갱을 가늠하려고 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공교롭게도 안개담이 들이닥친 방에는 정실 부인이 있었고 초요갱은 다행히 다른 곳에 있어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초요갱은 안 보이고 일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던 애꿎은 신장의 하인은 막 때리면서 막 분풀이 난 거예요. 세조에 의해 장 80대라는 엄벌에 처해집니다. 한양을 들썩이는 스캔들 메이커였던 초요갱. 안개담 사건 이후 6년 동안은 다행히도 큰 소동 없이 일상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463년 기생 초요갱의 위상을 알아볼 수 있는 일이 있었죠. 세조의 명으로 경복궁 경회로에서 큰 잔치가 열립니다. 세조가 이때 국가 통치를 위한 기본 법전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 법전을 만드는 신하들을 격려하는 잔치였습니다. 세조와 대신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세조가 특별히 부른 음악과 춤의 일가견이 있는 네 명의 기생들. 그들은 사기 내 기녀라고 불렀습니다. 자, 먼저 옥부향. 피부에서 향기가 난다는 나주 출신 기생으로 뛰어난 재능 덕분에 왕실 연회에 서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자동선. 개성 송도 출신으로 선녀 같은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생, 양대. 양대는 떠다니는 구름도 멈추게 하는 악무 재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잘록한 허리로 뛰어난 춤 사위를 펼치는 여인 누구겠습니까? 초요갱. 그 중에서도 초요갱의 춤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연륜이 쌓인 우아함과 기교가 완벽히 어우러진 환상적인 몸짓이었죠. 세조가 유배를 보내놓고도 못 잊을 정도였으니 그 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세조는 초요갱과 기생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본분에 충실하며 조용히 살 줄 알았던 초요갱이 또 한 번 왕실을 뒤집는 성스캔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조용히 있는데... 계양군 이증과 또 사통하였다. 이번 스캔들의 상대는 계양군. 세종과 후궁 신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계양군입니다. 자, 그렇다면 쭉 남들에게 칭송받고 호감을 샀던 왕자님이셨습니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계양군은요, 이때쯤 되니까 술과 여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얘기했잖아요. 방금 얘기는 과거의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양군은 초요갱이 연회에 설 때마다 쭉 지켜봤겠죠. 형제들과 초요갱이 깊은 관계였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평원대군, 화이군에 이어서 이번엔 계양군까지. 세종의 왕자들과 얽힌 초요갱의 스캔들은 금방 세조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자, 세조,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바깥 소문에 내가 초요갱과 사통한다고 하는데 정말이냐? 아니, 어찌 다른 기생이 없어서 감히 서로 가늠하느냐? 하늘의 맹세컨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건 없는 말을 지어낸 거라고 한 겁니다. 일단 믿죠. 믿어야죠. 네, 알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에게 혼난 이후 이즉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정말 계양군 말대로
최유경의 스캔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 거였을까요? 기록을 한번 보시죠. 개항군 이정이 세조에게 혼난 바로 그날! 이정은 이날도 초요갱의 집에서 묵었다. 세조를 감쪽같이 속이면서 초요갱을 계속 만난 개양군. 그런데 얼마 후 이 개양군이 세조에게 한 거짓말이 딱 들통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또다시 살인사건의 연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살인사건의 범인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개양군. 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날의 진실을 한번 보시죠. 판사 변대가 몰래 초요갱의 집에 묵었다가 이중의 총에게 매를 맞아서 이 때문에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지금? 아하. 궁궐이나 관청의 건축을 담당하는 선공 판사였습니다. 정삼품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현대 역시 기생이었던 이 초요갱을 또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개양군의 눈을 피해서 초요갱이 지내던 집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초요갱의 방에서 변대가 나오는 걸 개양군에게 딱 걸리고 만 겁니다. 와, 감히 왕실 사람인 자신이 품은 여인을 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 받았겠죠. 그래서 개양군은 하인을 시켜 변대를 때렸는데 얼마나 무자비하게 때렸는지 변대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아하. 이때 세조 개양군과 최유경에게 어떤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세조는 문제 삼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그냥 사건을 묻어버립니다. 개양군은 철저하게 세조 편이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세조는 자기 편인 개양군을 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조가 이 정도 스캔들이면 초유경에게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세조도 내칠 수 없을 만큼의 미모와 재주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조의 배려와 총애 아래 기생의 삶을 유지한 초유갱.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40대를 넘어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왕의 즉위를 보게 됩니다. 와. 1468년 9월 세조의 뒤를 이어 조선 8대 왕 예종이 즉위한 겁니다. 예종이 즉위하고 10개월이 흐른 1469년 7월 또 초요갱이 얽힌 성 스캔들이 터집니다. 도사 임맹진은 초요갱과 간통하였습니다. 임맹진은요 평안도 도사였습니다. 지방 장관 격인 관찰사를 보조하는 종 오품 고위 관직자였죠.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평안도 도사와 초요갱이 스캔들이 났을까요? 초요갱의 남자였던 개양군이 146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세조도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요갱을 알고 총애했던 왕실 남자들이 떠나자 예종은 왕실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초요갱을 더 이상 한양에 두고 보기가 부담스러웠던 거겠지요. 그래서 큰 도시인 평양 관청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간 평양에서 또다시 간통이 얽혀 고발당한 겁니다. 조사 내용을 전해들은 예종은 이걸 어떻게 처벌해야 되나 고심을 했죠. 그러다가 옆에 있던 예조 판서 신숙주한테 물었습니다. 오. 그때 신숙주가 이렇게 얘기해요. 초요갱이 아무 뜻 없이 관리를 보러 온 거면 그 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숙주는 간통 현장이 발각된 게 아닌데 간통죄로 처벌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신숙주의 말대로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무게가 믿는 대신의 말에 예종도 처벌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초요갱은 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거의 서너 번의 죽음의 위기에서 홀로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초요갱은 이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실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초요갱은 실록에 16번이나 이름을 올린 조선시대 보기 드문 화제의 기생이었습니다.